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주기도문 강의 제첫 번째 시간 가지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으로서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대로 기도하심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기도 손. 오늘 여기에 어느 손이가 기도하고 있죠.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10번을 통하여서 주기도문 강의를 마칠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를 통하여서 주님과 만남이 더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대화가 영문이라서 조금 죄송합니다. How you should pray.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주 기도문 본문을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주기도문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죄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하올 테니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만일의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죄를 용서 하여 주옵소서입니까? 그대로 두옵소서입니까? 깊이 생각하기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도 사여 달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포인트, 오늘 포인트가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할 때에?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죄도 그대로 두옵소서.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들려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에게 악감을 품고 나에게 도전한 모든 사람, 나를 해친 사람, 그들의 죄를 참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용서의 비법, 용서의 방법, 용서의 범위, 용서의 가치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용서할 때에 나는 용서해 주었어. 그러나 용서를 받을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하나님과 그에게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용서해 줬다 할지라도 그이가 진정 용서 받으려면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의 이러이러한 일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용서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해 줬지만 그이가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겁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척 힘들어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직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자 많습니다. 때로는 그 사건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건이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수술한 환자 수술하였다고 그 수술 자국마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수술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수술 자국은 남아 있다고 해서 그대로 용서하지 말라는 법은 아닙니다.
그 사건은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용서해 줘도 사건은 남아 있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고민을 저는 해가 가도록, 달이 지나고 해가 가고 강산이 두세 번씩 변하여도 그 사건은 남아 있습니다. 내 머리를 때로는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장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장소, 그리고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골방에서 엄밀한 기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남이 보는 데서 회당과 큰 거리에 어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서 자랑하는 기도. 내 기도 모습을 자랑한 그 모습. 많은 공중 앞에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기도하기를 즐기는 자.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남에게 자랑하고 남에게 보여주고 남에게 어떤 기도하는 모습의 최수치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기도하는가 마는가 할 정도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숨은 기도자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말 또 하고 다람쥐 기도 말이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중언, 부언 하지 말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내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서서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한 부원하지 말라.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길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내용이 길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을 때 길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중한 부원 그저 그냥 조아리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 골방에서 숨은 기도와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기도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새벽 기도의 용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오전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야 기도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려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태복음 14장 22절 24절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 사경에 우리가 보면 새벽 3시쯤으로 보는데 정확한 것은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성큼성큼 왔습니다. 정말 놀라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있던 무리를 집으로 보내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깊은 밤에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는 자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다 두루워하고 있었을 때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았던 그 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이라면은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래 오라고 예수님께서 명합니다. 예수님께를 향하여 가는 그 베드로, 예수님을 볼 때에는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빠져갑니다. 예수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보고 갈 때에는 어떤 풍랑이 있고 어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되는 그것을 보고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습니까? 문제가 돌변하고 있을 때, 문제가 나를 엄습할 때에, 나를 괴롭힐 때에, 나에게 못된 일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 나의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을 때에, 고민거리가 있을 때에, 어떤 그 문제 속에 있을 때에, 그래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힘차게 믿음 생활을 하던 것이 문제를 바라보고 걱정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성급성급 걸어갈 때나 풍랑을 바라보고 물에 빠질 때나 어느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로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빠졌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에 주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침례 받으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 침례 받을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다고 마가복음 6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는 일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을 때 기도할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사도를 택할 때에도 역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더라.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택하실 때에 그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어떤 임직에 임할 때에 임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진행하기 이전에 기도합시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합시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작은 것인가?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띄어서 나눠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말해서 광야 잔치라 라고 저는 명명합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이 먹은 자가 5,000명이라고 하였다면 여자도 포함시키고 어린아이도 포함시키다 한다면 5,000명이 아니라 약 15,000명 되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추산을 해봅니다. 여하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큰지는 나는 모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큰 떡덩어리 5개, 큰 물고기, 그렇게 보십니까? 이것은 한갓 소년이 먹을 수 있기 위한 싸들고 온 도시락이었습니다. 소년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은 받아치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열두 광줄이나 남는 것을 거두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업체에, 나의 생각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누굴 봤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실 때에 용모가 변하여 지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생활하고 났던 지도자였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자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소리를 타고 그저 성천한 자였습니다. 역시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믿다가 모세처럼 죽으면 육체가 썩어 흙덩이로 되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몸으로 변합니다. 아니, 그러기 전에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엘리야처럼 예수님과 대화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휴거가 되든 예수 믿다가 죽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체로 변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에도 역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극심한 고통이었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오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지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하는 그 기도.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지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모진 고난 속에 이르게 지게 될 바로 직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끔찍한 고난이었으면은 이런 기도를 하셨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떠나게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이라면 달게 가겠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극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읍시다. 사업이 실패되고 모두가 망가진 것 같고 모두가 나를 떠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빚어질 때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업장에서 이 절망에서 헤어나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사업장에서 내가 폭삭 망가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 모습이 진정한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던 기도 그대로 전수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업장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이것을 쓰러뜨리지 않기를 원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을 때에는 깨끗이 승복할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로 고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잘 부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찬송을 잘 부릅니다만은 막상 주님을 등지고 버린 때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나는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내 뜻이 반영되지 않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니잖아냐고 아버지께 원망 기도한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 뜻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응한 기도였습니다. 승복하는 기도였습니다. 때때로는 저도 이렇게 승복하고 무너질 사건들이 여러 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민을 하였던가 하면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는 그 기도였습니다.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모세 혈관이 터져서 예수님 땀방울은 피가 섞여서 흘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 고민된 그 고통 그 경지에 우리는 이루어 보지도 못하고 그저 때로는 평안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발자취를 밟는 내가 아닌가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의 영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영화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 용사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가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라 너는 아버지의 것이라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라 아버지의 것이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도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 소유를 분명하게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하나 개척하고 교회를 설립하겠다고 내 교회 내 교인이라고 자부하는 목사님들을 가끔 우리는 봅니다. 그 교인이 이 교회를 떠나가고 내 설교를 외면하고 떠나간다면 내 양떼가 어디로 간고 내 교인이 어디로 갔고 그렇게 말을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내 양떼가 아니라 아버지의 양떼였고 주님의 목재장 대신 주님의 양떼였고 그 양떼를 치는 나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 소유를 아버지의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내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임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해치고 나를
못되게 힘들게 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나를 곤욕하게 하고 나를 향하여 채찍질하고 욕하고 침뱉고 온갖 모욕을 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알면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저희가 저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자세히 저희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 살면서 저희가 이기심은 욕심, 편욕, 편견 이 모든 것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 저희가 서로를 용서하는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고 하는 주님의 그 간곡한 그 기도는 길고 긴 여운을 남기며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명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었습니다. 기진맥진하고 이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진액이 다 빠져나간 그 가운데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마지막 절규의 그 기도,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마지막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의 정신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자의 정성과 마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느라 하며 저희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친구가 와서 부탁한다고 일어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강청함이 그래서 소용되는 떡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친구에게 떡 세 덩이를 구한 사건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친구에게 부탁한 떡 세 덩이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을까? 어떤 마음으로 친구에게 그 밤중에 찾아갔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 찾아갔을까? 내게 찾아온 여행 친구 그에게 줄 수, 떡세 등이 줄수 있는 형편이 안된 그런 사람.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찾아갔을까? 이 친구는 나에게 줄 것이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까요? 어떤 심정일까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찾아갔을까? 누구를 위해서 친구에게 떡세 등이 좀 빌리자고 그렇게 찾아갔을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한 것입니까? 여행 중에서 온그 친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답이 나올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합시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간청할 때에 믿고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줄까 말까, 진감일까 말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확실히 믿고 구한. 내가 구하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그 믿고 구하는 그 믿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필요한 것.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한 것이라고 야고보 4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였는데, 구하였는데도 얻지 못했다. 필요한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한 것인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하십니다.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간절히 구합시다. 친구에게 구하는 그거. 그저 친구니까 내가 내게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필요한 소용대로 나눠주는 주님의 아버지의 기도 응답받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없고 필요한 것을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내가 먹일 것이 없다. 내게 온그 친구, 내가 줄 것이 없어서 친구 너에게 와서 간구한다. 좀떡세 등이 빌리자. 내게 떡세 등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고 끝내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에게 왔다. 이거죠. 내게 먹일 것이 없어서. 나는 나눠주고 싶으나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의 정성과 그 마음에 누가 기도를 왜 아니하니? 라고 보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 저 사람은 기도 안 해. 도대체 기도 안 해. 그렇게 말을 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도움이 필요하면 기도의 협력자를 구하십시오. 내가 혼자 기도하기 너무 힘들면 다른 기도의
협력자를 구하십시오.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언제 기도할 것인가 말하지 말고 지금 기도하십시오. 언제 기도할 것입니까? 그걸 말하지 말고 지금 이 소녀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을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이
충만해 줄 줄 믿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축복이 오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